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올 리모델링이 된 시골집을 월세 10,000원만 내면 살아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현재 농촌 빈집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뉴스에서 많은 소식들을 접하고 있으실 텐데요. 전국적으로 농촌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소식들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빈집을 방치하면 벌금 500만원씩 내야 한다, 뭐 이런 강수들을 두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들도 많으신데요. 근데 막상 진짜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은 분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시골에 빈집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시골집을 막상 구하러 가보면 나와 있는 곳도 별로 없고 나와도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손볼 것이 많은데도 높은 금액을 부르는 곳들이 많아서 큰 돈을 들여서 사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골 빈집을 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골집 임대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농촌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가장 고민이 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원주택을 시작으로 영원주택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저희 달그닥TV에서 강진군 만원주택, 나주시 영원주택, 화순 만원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이 나올 때마다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다른 지역은 없냐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드디어 충청권 최초로 충남 청년군에서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청년군에서는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기농기촌인,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 빈집 이음 사업인 만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만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란 청년군 내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5년 동안 월 10,000원의 임대료만 받고 청년, 신혼부부, 기농기촌인에게 재임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빈집 이음 사업 대상 주택을 신청을 받아서 현재 24평에서 34평 규모의 단독주택 3채를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리모델링을 마무리해서 이번 달 말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주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18세에서 45세 이하 청년이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농어촌 외의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청년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이거나 전입 예정인 귀농귀촌인이라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일주일 내로 곧 뜰 예정이라고 하니까 청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수시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군이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청년 전입을 돕기 위해서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더욱 쉽게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교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하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입교 자격을 기존 62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연령을 확대했고요. 홀로 귀농하는 1인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의 임대료는 평당 10,000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수에 따라서 월 100,000원에서 200,000원 정도의 임대료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평수 상관없이 월 100,000원으로 임대료 통일을 해서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5월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해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기수별 정기 모집을 하던 방식에서 수시 모집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귀농인의 집은 4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을 하실 분들은 청년군청 미래전략과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셔야 하고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청년군청 미래전략과 귀농귀촌팀으로 전화해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골집 저렴한 임대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신청하실 때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신청하시는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최대한 진정성 있게 작성해 주시는 게 선정이 되실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꼭 자세하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꿀팁이니까 잊지 마세요. 그리고 충청권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만원주택이니까 이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면 엄청 경쟁률이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충청권에서 시골집 임대주택을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 공고가 아직 안 떠 있는 상태인데 공고가 뜨면은 저희 채널에서도 한 번 더 다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놔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